실린더 이거를 1, 2, 3, 4 그지? 그러면 얘가 실린더 좀 알려줘. 실린더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? 3번입니다. 자, 실린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초 그지? 그 다음에 실린더 1번 1번이 들어오고 들어온 것 밖에 없지 그지? 그 다음에 실린더 네 번째 동작이 실린더 2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오고 액상램프 램프가 몇 번이지? 2번 3번 2번 3 2번 3번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2번이 들어오네 QI 2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없지?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동작이 실린더 6번이 들어오네 그지? 아 실린더 6번이란다 실린더 3번이 들어오네 그지? 네. 3번이 들어오고 3번 들어오고 이거 램프 램프가 녹색 램프가 3번? 3번 램프 3번이 들어오고 그지? 오프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오프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? 지금 여섯 번째 핵까지 한 거지 그지? 응. 일곱 번째가 뭐 1초 하자고 그랬지 그지? 이게 지금 문제가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실린더 4번이 들어오고 그지?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램프 몇 번이지? 2번 2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리하자는 거지? 자 그러면 요거 저장했지? 네 시작이 되겠네. 시작 종료인데 그냥 뭐 시작 종료로 PB1, PB2 이렇게 해볼게. 네. 일단 PB1, PB1이 1, 그지? 셋, 그지? 그 BM0로 돼 있나? 네. 일단 이러면 시작 경기 됐다 이제 네. 그 상태에서 그 얘가 시작하는 조건이 이제 뭐냐 PB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센서 부분이야 근데 얘를 여태까지 이제 그 생략했었지 이제 생략했었는데 얘가 이제 그거 해주면 얘가 이제 PB1이 눌려지면 시작이 돼 그러면 1번 동작이 시작되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면, 이렇게 해놓을까? 그 다음에, 그럼 PB1이 시작되면 1번 동작이 시작되고, 이제? 그럼 1번 출력이 나가잖아, 그지? 네. 그 다음에 1번 동작이 완료되는 건 뭐야? CY? 1, 1. 그지? 3일. 그 다음에, 그, CY 3일이다, 그지? 네. 이해됐어? 예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냥. 그러면 타이머만 이름을 정할게. 이제 3초고 뭐 넘버 뭐지? 0, 1이라 치자. 1번
그거다. 타이머. 그 다음에 얘는 타이머 1초짜리고 뭐야 뭐 두 번째 타이머다. 됐지? 그러면 얘를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지, 그지? 타이머. 아, 타이머 두 개 만들어놨네. 그러면 뭐 이름만 이걸로 됐으니까 바꿀게. 됐고, 그 다음에 BN0 시작해서 얘가 요거지, 그지? 됐나? 자, 그 다음에 아 시작이 아니고 그거구나. 아 지금 그제 얘가 PBM 눌리면 아 됐어요. 아, 이렇게 하죠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? 명령어 그지? equal k 뭐야? 응. b 뭐로 돼 있어? 아 b가 아니구나. k 명령 아니 send 리셋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?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? word wds 들어있네. 걸 wdst가 뭐? K 아 아니구나. 아, K DST가 0이고 그지? 이렇게 됐나? 네 맞지? 네, 이렇게 되고 BN0가 시작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지? 아,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그 move w 아니다 k 아 이를 아 뭐지 아, w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죠? 그 다음에 아 지금 뭐 그거 한 건 없지? 램프가 있는 건 없지 그지? 아 지금 램프나 정기적인 신호는 그 뭐야 스텝을 줄이라 그랬지 그지? 근데 얘 아니지? 얘 아니지? 얘 아니고, 얘 아니고, 얘 아니고, 얘, 그지? 실린더 다 있으니까, 그지? 1초 있고, 그지? 실린더 다 있어. 근데 얘 없잖아, 그지? 그 얘는 이제 종료 부분에 그걸 하나 넣어야겠다, 그지? 뭐, 이름을, 뭐, 이, 뭐, 핸드, 01이라 치자. 자, 그러면, 자, 1. 그 다음에 이 구조 그대로 가면 되겠지? 얘가 몇? 1일 때? 1일 때는 뭐지? 시와 1일 1일 때 시와의 1일 그지? 시와의 1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? 3일 시와의 3일 그럴 때 얘가 2로 가면 되지 그지? 맞지? 네 그 다음 얘가 2번 동작일 때 2번 동작일 때 뭐지? 3초? 3초 3초 하려면 먼저 나와야 되지 그지? 나와서 3초 이거는 코일이다 그지? 3초 뭐였지? T3S 첫 번째 거 그지? 3초 K 3초니까 30 그지? 그리고 얘가 T3 그지? 하면 얘가 몇 번? 3번 3번 그지? 일단 얘가 이제 3번 동작이 시작되고 그지? 3번 동작이 시작되고 3번은 CY12 그지? 좋아요. 10번. 아, 들어오는 거구나. 네. 아, 10번. 아, 그래서 얘가 몇? K4. K4. 됐지? 그 다음. 얘가?
얘가 4번 그지? 그 다음에 얘는 5번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지? 4번이 어. CY 2 그 다음에 CY 4 됐지? 램프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지? 그 다음에 5번 5번이고 얘는 6번으로 가야 되는 거지. 6번으로 가는데 5번 동작이 뭐였지? 5번 동작 실린더에 들어오는 거지. 2번. 응, 2번. 또. 또 이제 6번 동작이죠, 그지? 6번 동작이 시작됐고, 6번 동작이 실린더 3번이 들어오네, 그지? CY 3번, 그지? 들어오고. 7번 동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 동작이 7번 동작 1차는 보면 똑같이 아이고 안녕하고 아니고 코일 T 1초 그죠? K 1번 1초 자, 그러면 7번 동작까지 완료 그 다음 8번 동작 어, 저기 K1로 되어 있습니다 8번 동작은 뭐지? 실린더 4번이 들어오네 CY 4번 아,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9번 그지? 아, 9번이고 그 다음에 그 실린더 9번 동작은 그지? 지금 센서 확인할 게 없지? 그지? 네. 없고, 그 다음에 얘가 뭐로 가면 돼? 0. 0으로 가면. 얘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, 그지?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, 그지? 왜냐하면, 예, WDST가 요 구간 안에서 밖에는 존재하지 않지, 그지? 이 값이, 그지? 아, 그래서 여기에서 셋을 한번 해줘야 된다, 그지? 그럼 이게 지금 쓰는 게 그걸로 쓴다 했으니까, 발, set, set 뭐지? 이 근데 0이라고 아이고 전수 만들어졌다. 했고 저 위에서 그 뭐지? 처음 시작할 때 그지? 이 set 이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지? 네. 이렇게 해서 얘는 맨 마지막 동작 끝나고 그 다음 스캔 여기까지 그지?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스캔 내에서 여러 스캔이 아니고 한 스캔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아까 거기까지 끝이야 얘가 온 되는 순간은 맞지? 네. 그렇게 됐고 자, 그럼 이게 1층으로 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시험 칠 때는 편한 걸 쓰면 돼. 근데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메모리 저 회로를 쓰는 게 편할 거야. 나중에 시스템이 커지면. 작은 거는 뭐, 그래야 되고. 그 다음에 출력, 두 번째 층 회로, 그지? 출력 회로인데, 그지? 출력은, 하나를 복사할까? 지금 현재 실린더 1번이, 실린더 1번부터 할까? 실린더 1번이 몇에서부터야? 몇에서 온? 1 1에서 아 1에서 온이 되겠지? 무브 셋 실린더 1 아 이 양소리구나 양소리 그럼 P 셋
그지? 그 다음에 그, 아, 그럼 이게 아니네. 코일이네, 그지? 셋이 아니고. 됐고. 그 다음에 언제 오프지? 실린더 1이 3이네, 그지? 3일 때. 그 다음에 실린더 2번 있나? 2번 있고 그러면 얘가 실린더 2번이 어디지? 3. 4에서 on이네. 4에서 set 그지? 실린더 4번 됐지? 그 다음에 리셋은 K8. 8? 네. 어? 4번? 4번이 아니고 2번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네. 4에 얘가 실린더 2번. 그지? 정리를 해야 되니까, 그지? 자, 그 다음에 리셋이? 5번. 5번? 네. 5번. 세트 됐다, 그죠? 돌시, 컨트롤 V. 자, 그 다음에 실린더 3번 있나? 3번. 네. 자, 그럼 3번은 언제부터? 1. 그지? 1하고, 그 다음에 세트하고, 그 다음에 6번. 3번? 저거 램프. 아, 램프구나. 6번. 아, 6번. 이건 여러분들이 자, 아니까 지금 약간 그건 하다 그지? 그 다음 3번, 4번. 4번은 어떻게 돼? BM4. 아, 실린더 4. 그지? 4번이 8번. 4에서 8번이 4에서 8. 4에서 됐지? 그 다음에 이제 램프인가? 다 됐나? 네. 실린더 다 됐고, 그지? 램프 하면 되지, 그지? 램프는 2번, 3번만 있네, 그지? 자, 2번, 3번. 이것도 마찬가지. 램프 2번이? 아, 램프 2번. 램프 2번은 언제부터 언제? 4에서 맨 마지막이네, 그지? 응. 얘가 4에서 맨 마지막. 뭘로 할까? 그, 아까 비엔드, 그지? 얘가 on일 때 리셋 해주면 되잖아, 그지? 응. 자, 그런데 이게 리셋이 계속 뭐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, 뭐 한 스캔이니까. 한 스캔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를, 그지? 그거 해주기 위해서, 뭐, 엣지로 표시해줘도 돼. 그러면, 프로그램상은 똑같아. 전혀 다른 거 없어. 어차피 얘가, 어디 갔어? 얘가 존재하는 건 한 엣지, 한 스캔밖에 안 되잖아, 이게. 자, 통일하고.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램프 4. 램프 3은 뭐야? 1번에서 번하고 4번에서 6번. 아, 이거. 4번에서 6번. 4번에서 6번. 역시 좋네. 됐지? 네. 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번? 여기서 제일 마지막 얘를 축약시킬 수가 없잖아, 그지? 네.
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넣는 거야. 이렇게. 근데 보통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 안 해. 무슨 말이야, 이렇게? 뭐 타이머를 넣든 중간에 뭘 넣든 이런 동작이 잘은 안 나와.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올 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야. 자, 여기까지 했지? 여기까지 일단 녹화 끝.